안녕하세요. 도란도란북스의 잔쌤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Vowel Pair Introduction 한 쌍의 모음 글자 소개에서 I하고 E가 붙었을 때 앞에 글자 I에 대한 소리만 난다고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Follow the Leader Introduction 나를 따르라 글자에 대한 소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앞에 글자에서는 소리가 나고 뒤에 따라오는 글자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럼 어떤 글자의 소리를 배울지 우리 알파벳 음원을 듣고 같이 수업을 해 볼까요? 아, 에, 어, 브, 크, 스, 드, 에, 이, 에, 프, 그, 즈, 허, 이, 아이, 이, 즈, 크, 오, 아, 오, 우, 쿠, 크, 어, 스, 스, 즈, 트, 어, 우, 유, 브, 우, 크스, 이, 이, 아이, 이, 즈, 스, 쉬, 프, 브, 응. 네, 알파벳 음원 잘 듣고 오셨죠? 알파벳 음원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영어 학습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과의 세 번째 교시에 대한 플래시카드 영상을 보고 이어서 수업해 볼게요. Doran Panics Book 2, page 112 to 113. Follow the leader introduction. 나를 따르라 소리 글자 소개. 그럼 같이 인스트럭션을 읽어볼까요? 설명해 주세요. 아래 글자들은 같이 나를 따르라 놀이를 하고 있어요. 글자 앞에 모음이 대장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소리를 내요. 그리고 두 개의 따라오는 소리는 일반적인 소리를 내요. 그러나 조심해야 해요. 간혹 글자 위에 X 표시가 있으면 바로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각각의 글자를 학생이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위에 보면은 첫 겹자음 발성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첫 겹자음 발성 st, full, stern은 하나 이상의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번에 배울 글자의 발성은 하나의 유닛으로 된 발성으로 배워요. 그럼 같이 알파벳 I, G, H가 붙었을 때 나는 소리는 I의 소리고 G하고 H는 X 표시니까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글자 G, H, K 위에 X 표시가 있으면 발음을 하지 않아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조심해서 X 표시는 읽지 않고 그런 같이 음절로 읽고 이어서 음소와 음음과 음성인식 능력으로 모든 글자의 소리를 같이 학습해 볼게요. 먼저 소리 내지 않고 그리고 박수 치면서 음절의 소리 값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그럼 같이 박수 치면서 읽어볼까요? 은, 아이, 트, 아이, 트, 어, 아이, 트,
or I t t I t bor I t full I t flight un I un I t 그럼 같이 음소와 음운과 음성인식 능력으로 이어서 학습해 볼게요. un I t f I O I T or I T T I T bor I T full I T fright un I un I T 아래에서 위로 읽어 볼까요? un I I flight un full I t bore I t t I t or I t o I t f I t un I t 그럼 같이 음운으로 읽어볼까요? night fight light right tight bright flight frighten high night 아래에서 위로 읽어볼게요. night high frighten flight bright tight right light fight night 그럼 같이 음성 인식 능력으로 읽어 볼까요? n i t night f i t fight o i t light or i t right t i t tight bore i t bright fall i Flight Fright un Frighten I High un I t Night 아래에서 위로 읽어볼게요. un I t Night I High Flight un Frighten Full I Flight Bar I t, Bright t, I t, Tight Or I t, Right O I t, Light F I t, Fight N I t, Night 그럼 같이 단어의 뜻과 의미를 알아볼게요. night, 밤, 야간이란 뜻이 있네요. 답은 F가 되겠네요. fight, 싸우다,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는 것을 의미하네요. 권투를 하는 중이네요. 답은 J가 되겠네요. light, 밝은 빛. 오, 저기 전구가 쫙 불빛을 비추네요. 답은 H가 되겠네요. right, 정확한. 답을 정확하게 맞췄나요? 네, A가 답이 되겠네요. tight, 꽉 조이는, 딱 붙는 옷을 입고 있네요. 저기 위에 보면 보이죠? 답은 B가 되겠네요. bright, 밝은, 빛나는, 오, 저기 해가 밝게 빛나고 있네요. 답은 D가 되겠네요. flight, 비행, 비행은 어디 있어요? 저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네요. 답은 E가 되겠네요. Flighten, 겁먹게, 놀라게 만들다. 오우, 뱀이 막 쫓아오네요. 겁이 나서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은 G가 되겠네요. High, 산물의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높은. 오,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네요. 뭘 쳐다보고 있어요? 깃발을 쳐다보고 있네요. 답은 C가 되겠네요. Knight, 중세시대 때의 기사. 네, 멋진 칼과 창을 들고 있네요.
답은 I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사과에서 세 번째 교시 같이 배웠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split vowel pair introduction, vowel pair introduction, 오늘은 follow the leader introduction, 나를 따르라 라는 글자의 소리를 배웠어요. 앞에 오는 글자에는 소리가 나되 뒤에 오는 글자의 소리는 내질 않아요. 이렇게 수많은 규칙들이 영어 글자에는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소리가 나고 어떨 때는 또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들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글자가 길어지면 다 무너지는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문법의 길이가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지고 단어가 조금씩 길어지면 아이들이 조금씩 당황하면서 단어를 외울 때 많이 힘들어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글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현상이 도미노처럼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아니라 파닉스의 글자의 규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파닉스에 대한 영어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서 학습을 하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Have a nice day and God bless you all. Bye bye. 감사합니다.